자, 교과서 대화 페이지 6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ing talk에서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unday? 이번 주 일요일에 뭐할 거냐? I am planning to go to Dream Amusement Park with my brother. 자, 이거 비동사 다음에 ing로 물었으니 비동사 다음에 ing로 대답합니다. 진행으로 대답하고 나는 계획 중이야. 드림 놀이 동산에 동생하고 갈 거야. You can go with us. 너 우리하고 같이 가도 돼. 네가 원한다면 want to, would like to, would love to 같은 거죠. 나도 원해. When should we meet? 우리 언제 만날까? I want to go early. 빨리 가고 싶어. So, 그래서 여자애가 지금 빨리 가고 싶다 그랬죠. Let's meet at 9 at the subway station. 지하철역에서 9시에 만나자. 좋아. I will see you then. 그때 만나자. 자, 밑에 여자애가 going to 자, go to Dream Amusement Park this Sunday. 이번 주 일요일 날갈 것입니다. 일요일이었나? 아니, 자, 이거 맞는 얘기죠. Sunday 돼 있습니다. 오케이. 자, 스마트폰이 울립니다. Hi, Kate. What's up? 무슨 일이니?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Hi, Mino.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on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 날뭐할 건데? Nothing special. 특별한 건 없는데 왜? I am planning go to 반 고흐 전시회에 갈 거야. National Art Museum 국립미술박물관에. Do you want to go with me? 같이 갈래? I'd love to. 나도 가고 싶어. He is my favorite painter.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화가란 말이야. What time should we meet? 몇 시에 should we meet? 어순 주의하세요. We should meet 아닙니다. What time should we meet? 몇 시에 만날까? How about meeting? How about ing? 뭐뭐 하는 건 어때? 11시에 만나는 건 어때요? Okay, where should we meet? 어디에서 만나지? Let's meet in front of the ticket office. 매표소 앞에서 만나자. Sounds good. I will see you there at 11. 거기서 11시에 만나자. 자, 밑에 케이트와 민호는 버스 스탑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날 것이다. 아니죠. 티켓 오피스에서 만나자 그랬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쭉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I am planning to go to piano concert tomorrow. 내일 피아노 콘서트 갈 거야. Do you want to go with me, Kevin? 같이 갈래? 물론이지. What time should we meet? 몇 시에 만날까? 콘서트가 7시에 시작해. 그래서 let's meet. 만나자. 버스 정류장에서 6시에. Okay. See you then. 그때 만나자. 여자애와 소년이 going to go to piano concert에 갈 것입니다. 맞는 얘기죠. I'm planning to go to go see cat. go to 해도 되고 go see 해도 됩니다. cat를 이번 주 토요일 날볼 계획이야. Do you want to go with me? 같이 갈래? 물론이지. What time? 몇 시에? What should we meet? Where should we meet? 어디에서 만날까? 뮤지컬은 시작됐지. 3시에. Let's meet at 2 at Dream Art Hall에서 2시에 만나자. 여자애와 남자애가 일요일에 만날 것입니다. 위에서 Saturday라 그랬죠? 자, 이건 틀린 겁니다. I'm planning to go see a soccer game. 축구를 보러 갈 거다. 다음 주 금요일에. What about? How about? 자, 조인이 함께 가는 거 어때? 진호야. 얘가 진호네. That sounds good. 좋아. What time should we meet? 자, let's meet at 10:30 in front of Green Stadium. I'll see you then. 그 남자애는 축구를 여자애랑 보러 갈 것입니다. 맞는 얘기죠. 넘어갑니다. 자, I am planning to see a movie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날 영화 보러 갈 건데, Do you want to go with me? 같이 갈래? 물론이지. What time? 몇 시? 어디에서 만날까? How about meeting? 자, 2:30 in front of Star Movie Theater. 스타 극장 앞에서 만나자. 오케이, 그때 만나자. 그들은 영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스타 무비 극장에서 맞는 얘기죠. I'm planning to go to library this Monday. 이번 주 월요일날 도서관, 보통 월요일날 도서관 문 닫는데. Do you want to go with me, 진호? 지호? 지호 같이 갈래? I'm sorry, but I have other plans. 잘 생각했다. 문 닫았는데. 다른 계획이 있어. 오케이. 자, B는 going to go to the library this Monday. 이번 주 월요일날 도서관 갈 것입니다. 안 가죠. I'm planning to go to piano concert this Friday. 금요일 날. 맨날 얘들은 어디 다니네, 맞지? 콘서트 가고, 영화 보러 가고, 도서관 가고.
자, 피아노 콘서트를 갈 거다. 이번 주 금요일 날. Why don't you join me? 같이 갈래, 케빈아? 물론이지. What time? 몇 시에 만날까? Let's meet at 10:30 at 버스 정류장에서 10시 반에 만나자. 여자애와 남자애는 10시 반에 극장에서 만날 것입니다. 아니죠. 버스 정류장이니까 틀린 겁니다. 자, 이곳 아까 방금 했던 거 64페이지 동그라미 치고 동영상 끝나면 또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어디, 여기도 동그라미 치세요. 67쪽도 동그라미 치고. 또 본문을 샘하고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어디를 보냐면, 78쪽을 한번 펴볼까? 78쪽. 자, 요거, 빈칸 들어갈 말에 적절하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자, 서로 다른 그림들을 똑같은 주제를 가진 여기선 주제죠. 똑같은 주제가 있는 서로 다르게 그려진 그림들을 발견합니다. 자, 하나의 예가 Flight of Icarus, 이카루스의 비행이라는 자, 그런 작품입니다. 헨리 마티스가 그렸고 The Fall of Icarus의 추락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마크 샤갈이 그렸던 They are both about 이때 they는 서로 다른 그림들이죠. 자, 서로 다른 이 그림들은요, 둘 다가 똑같은 그리스 신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카루스 이야기를, 자, 그렸던 작품인데, 자, 그리스 신화, 이카루스 신화입니다. 데달로스는요, was a great inventor, 훌륭한, 위대한 발명가였습니다. 킹 미노스가 좋아했습니다. 데달로스를. 2번 문제가 뭐지? 가로 안에 올바른 형태를 쓰세요라고 그랬죠? 킹 미노스가 데들루스의 작품을 줘요. 데들루스가 자, 봐봐. DADALUS의 소유격. 이 사람의 작품을 좋아했습니다. 라는 건데, 소유격은 원래 apostrophe S를 붙이지만, 여기서는 S를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펠링 자체가 S로 끝나는 단어는 apostrophe까지만 붙입니다. 뭐뭐어이라고 얘기를 할 때. 데들루스의 작품을 저 너무나 많이 좋아해서, 쏘대시죠. 아주 좋아해서. 그는 원했습니다. want는 항상 to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to keep. 데들루스를 자, 그의 옆에 두기를 유지하기를 그와 함께 유지하기라는 거는 이제 그의 옆에 두기를 영원히 두고 싶었습니다. 미노스 왕은 데들루스를 너무 좋아해서. 데들루스는 그러나 자, 그러나 try 다음에 to를 붙여서 애쓰다 노력하다죠. to leave입니다. 이때 leave는 떠나다죠.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떠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captive him and his son Icarus in a tall tower. 여기서는 이제 유지했다. 그와 그의 아들, 데들로스의 아들 이카루스를 아주 높은 탑에 가두어 놓았다. 이 말이겠죠. 자꾸 가려고 그러니까 데들로스는 탈출하기를 원했습니다. escape. 어느 날 데들로스는 봤습니다. 지각 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ing죠. 그래서 flying 또는 flying 둘다 됩니다. 봤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 날개야, 난 날개가 필요해. 그는 소리쳤습니다. 데들루스는 그리고 나서 모았습니다. 새털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붙여버렸습니다. 새털들을 함께 붙였습니다. with wax, 밀랍을 가지고 뭐뭐를 가지고라는 with입니다. when the wings were ready. 자, 날개가 준비되었을 때 그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Don't fly. 그의 아들은 이카루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Don't fly too close to the sun.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마. 밀랍이 녹아버릴 거야. 녹아버릴 거야. 자, 데들루스와 이카루스는 begin 시작했습니다. begin이라는 건 to, ing 둘다 목적으로 취합니다. to fly. 둘다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자, 시작하다류의 동사 to, ing, to 자, 그러면 begin, ing, flying 둘다 됩니다.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카루스는 너무나 자, 설레다, 흥분하다라는 것, 흥분시키다라는 동사의 형태는 감각 동사의 주체, 사람이거든. 흥분시키는 게 아니라 흥분되어서죠. 요거 중요합니다. excited. 너무나 흥분되어서 그는 깜빡했습니다. 아버지의 경고를, 델라루스의 경고를
자, 깜빡했습니다. 그는 비행을 했습니다. Higher and higher. 비교급 and 비교급이죠. 점점 더 뭐뭐한. 높게 날았습니다. 그리고 밀랍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깃털이 이제 날개가 이제 해체되겠죠. Oh no, I am falling. 자, 비동사 다음에 진행형입니다. 비동사 다음에 ing. 내가 추락하고 있어. 이카로스는 소리쳤습니다. 이카로스는 떨어졌습니다. Into the sea, 바다로. 그래서 꽥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 작품은 이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묘사한 것. 더 투,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림들. 마티스와 샤갈은 둘 다가 다루었습니다죠. 다룹니다. 뭐를? 현재 시제로 가고 있습니다. 항상 뒤에는 위를 달고 다닙니다. 똑같은 주제를 그들의 그림 속에 다룹니다. 하지만 그 그림들은 다릅니다. 첫째, 마티스의 그림에서 You can see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ing. 당신은 보다라는 의미겠죠. 여기서 이카루스가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샤갈의 그림에서는 그 이카루스라는 아이가 떨어지고 추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은 어떤 장면을 묘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마티스는 날아가는 것을 그렸고 샤갈은 떨어지는 걸 그렸다. 이 차이는 뭐뭐에서 나옵니다. 서로 다른 아이디어, 생각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이두 화가들이 가졌던 뭐뭐에서 나오다 comes from. 그리고 이 that's 뭐다 뒤에 완전한 문장이냐 불완전 문장에 따라서 접속사냐 관계대명사로 나누어지는데 had 가지다의 목적어가 빠졌죠. 불완전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 that's 관계대명사입니다. 뭐로 바꿀 수 있다? 선행사를 보고 위치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알죠? 그두 화가가 가졌던 서로 다른 아이디어에서 나옵니다. 마티스는 생각했습니다. 이카로스가 용감한 사람이다. 그리고 모험심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조적으로 샤갈은 생각했습니다. 이카로스가 바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마티스의 그림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지만 샤갈의 그림은 굉장히 많은 세부적인 것을 갖고 있습니다. 마티스의 그림에서는요, 단순한 그림에서는 대어라 only, 오직 이카루스와 몇 개의 별 정도밖에 없습니다. Furthermore 하면 게다가죠. 이카루스의 몸은요, has just simple outlines. 자, 갖고 있습니다. 단지 단순한 외형, 외곽선만 갖고 있습니다. In contrast, 대조적으로 샤갈은 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렸고 집을 그렸습니다. In addition to는 게다가가 아니라 뭐뭐에 더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카루스에 더해서 집도 그렸고 많은 사람들도 그렸습니다. 이 차이는 뭐뭐에서 나옵니다. 서로 다른 그림 스타일에서 나오는 겁니다. 두 화가의 서로 다른 스타일에서 나오는 겁니다. Whose paintings do you like? more겠죠? 두개 중에 비교하는 거니까. 자, 더. 누구의 그림을 당신은 더, 여러분은 더 좋아합니까? 누구의죠? 이때 whose는. 그림을 더 좋아합니까? 사람들은 will have, 가질 것입니다. 서로 다른 다 정답을, 답변을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마도 자, 똑같은 것을 다른 방식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볼지도 모르기 때문에, 뭐뭐일지도 모른다의 메이저. 자, 이렇게 해서 이카루스를 우리는 또 봤는데, 이거 한번 외워보면 좋겠는데. 자, 이거 같이 쓰면서 오늘 다 외워버립시다. 자, 일단 쌤하고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자, we often, 우리는 종종 자주, 발견합니다. 서로 다른 그림들을 with 뭐뭐를 가진, 똑같은 주제를 가진. The same subject, 똑같은 주제를 가진 서로 다른 그림을 발견합니다. 하나의 예가 example이죠. The Flight of Icarus입니다. 헨리 마티스. 자, 작가 앞에 by를 쓰는 거죠. By 헨리 마티스 and Fall of Icarus by Mark Chagall. 그것들은 둘다 같은 그리스 신화에서 신화에 관한 것입니다. 둘 다니까 they are both.
The same. 보스 데이 아 보스 어바웃이죠. 뭐에 관한 똑같은 그리스 신화에 관한 작품입니다. 데달로스는요. 자, 훌륭한 발명가였습니다. Great inventor. King 미노스는 좋아했습니다. 데달로스의 작품을 좋아했고 자, 좋아했고 너무 많이 좋아해서 so much겠죠. So much that 그는 원했습니다. 뭐 하기를 want는 to를 목적으로 취하고 to keep 데달로스를 옆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With him 그와 함께 두고 싶어 자, 영원히 두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데달로스는 떠나려고 노력을 했고 자, however try to live 그래서 왕은 그와 그의 아들 이카로스를 높은 성 안에 가두었습니다. So, 그래서 the king 가두었다, kept, 과거 시제. 그와 그의 아들 이카로스를 높은 탑에 가두었습니다. 데달로스는 탈출하고 싶어 했습니다. 뭐뭐 하고 싶어 했죠? Wanted to escape. 어느 날 데달로스는 새들이 날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데달로스 saw birds. 그 다음 뭐야? Flying. 날아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날개다. 나는 날개가 필요해. 그는 소리쳤습니다. I need wings. He shouted. 자, 10번에 그리고 나서 데달루스는 새 깃털을 모아서 그것들을 밀랍으로 붙였습니다. 데달루스 then gathered fire feathers and glued them together. 함께 붙여버렸습니다. 날개가 준비되었을 때, when the wings were ready. 날개가 준비되었을 때, 그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의 아들한테.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밀랍이 녹을 거야. Don't fly too close.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녹다가 뭐야? Melt겠죠. 밀랍이 녹아버릴 것이다. 데달로스와 이카로스는 날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다의 과거 began to fly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카로스는 너무나 흥분해서 그는 그의 아버지의 경고를 잊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so excited that 아주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는 깜빡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경고를 뭐라 그런다? His father's warning. 그는 점점 더 높이 날았고 밀랍은 녹기 시작했습니다. He flew 점점 더 높게 higher and higher. And the wax began to melt. 밀랍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자, 안 돼. 나는 추락하고 있어. Oh no. I am falling. 이카로스는 cried out 소리쳤습니다. 이카로스는 바다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자, 떨어졌습니다. Fell into the sea and died. Two different paintings.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림들. 마티스와 샤갈은 둘다 그림에서 같은 주제를 다루지만은 둘 다가 보스가 자, 둘 다가 deal with죠. Deal with the same subject in their paintings, but they are different. 자, 첫째, 마티스의 그림에서 이 마티스의 페인팅에선 You can see 이카로스. 당신은 이카로스가 날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ing flying. 하지만 이 샤갈 그림에서 The boy is falling. 그 아이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19번의 this difference. 이 차이점은 comes from the different idea. 서로 다른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두 화가가 가졌던 that 또는 which the two painters had.
자, 20번. 마티스는 이카로스가 용감하고 모험심이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Thought that. 뒤에 주어 동사 나오니까 접속사 that 들어갑니다. 이카로스는 용감하고 모험심이 강한 adventurous. 반면에 샤갈은 이카루스가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In contrast, 샤갈은 생각했습니다. 이카루스가 플리시하다고. 둘째, 마티스의 그림은 매우 단순하지만 샤갈의 그림은 세부 사항들이 많습니다. 둘째, second, Matisse's painting is very simple, but Chagall's painting has many details. 샤갈의 그림은 많은 세부적인 것을 갖고 있습니다. 마티스의 그림에는 이카루스와 몇 개의 별들만 있습니다. In Matisse's painting, 뭐뭐가 있다. There are only Icarus and some stars. 게다가 이카루스의 몸은 단지 단순한 윤곽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카루스의 몸은 has just a simple, 자, 단순한 윤곽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outline이죠. 반면에 샤갈은 이카루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집을 그렸습니다. in contrast, Chagall painted many people and houses. 뿐만 아니라 in addition to 뭐뭐에 더해서 이카루스에 더해서 이런 것도 그렸습니다. 이 차이점 두 화가의 다른 화풍에서 비롯됩니다. This difference comes from the different painting styles of the two painters. 여러분은 누구의 그림이 더 좋습니까? 누구의 그림? Whose painting do you like more? 더 좋아합니까? 사람들은 will have different answers. 서로 다른 정답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대답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마도 똑같은 그림을 because they may see the same thing in different ways.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본문 지금부터 암기를 좀 하기 바랍니다. 자, 79쪽, 80쪽 준비되면은 자, 쌤한테 시험지를 받아가세요. 동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